오늘 좀 많이 왔네.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오프닝 앞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기쟁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좀 기분이 좋네요, 기쟁이 들어와서. 바로 여기 있는데요. 제가 항상 좀 아픈 아이들이랑 또는 이제 버림받은 친구들을 많이 이제 했었는데, 요번에는 기분 좋게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 장수풍뎅이를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연락을 받아서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서 주신 건데, 오늘 이 친구도 한번 해체하고 제가 오늘 좀 기분 좋게 받은 것들 겸사겸사 보여드릴게요. 오, 좋아. 번데기 엄청 많죠? 아, 이거 진짜 잘 보인다. 여러분 보이시죠? 오, 나왔네. 야, 이번에 장수풍뎅이 암컷이 나왔습니다. 와, 이게 오줌 쌌는데 이거 묻으면 진짜 큰일 나요, 여러분. 냄새가 큰일. 장수풍뎅이 암컷이고요. 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풍뎅이죠. 와, 오랜만에 기증 받으면 기분 좋은 게 있고 기분 안 좋은 게 있어요. 막 찝찝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오늘은 기분 좋은 것도 암컷이네. 와, 진짜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친구가 진짜 사냥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처음 곤충 기르시는 분이나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뭐 하나 길러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다 장수풍뎅이 추천드립니다. 도마뱀도 좋은데, 이거는 번데기요? 번데기방은 살려야 돼요. 얘도 암컷이네. 와우, 나왔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현재 지금 번데기 상태인데, 번데기인 친구들은 번데기방 살려뒀다가 인공 번데기방 만들기 귀찮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야, 역시 봄이 되니까 곤충들이 다 일어나는구만.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일부분이고, 제가 그 뒤에 다양한 친구들 보여드릴 거니까 채널 고정. 와, 큰일 났다. 난 암컷복이 많구만. 근데 암컷 암컷이라고? 암컷인데요? 아들내미는 없는 거야? 이럴 수가. 뭐야, 수컷이야? 네. 와, 드디어! 짜잔!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장수풍뎅이 수컷입니다. 와, 이거 누가 갖다 주셨지? 너무 감사한데?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조금 며칠만 있으면, 한 이틀만 있으면 이제 우아에서 멋진 성충이 될것 같아요. 번다구, 번다구 들어가. 다시.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번데기방 만들어서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게. 와, 또 나왔어, 수컷이다. 야, 보면 볼수록 멋지구만. 우리나라에서 그 헤라클레스도 이겼다는 그 멋있는 자랑스러운 장수풍뎅이입니다. 그래도 제 암컷 비율이 굉장히 많긴 해도 그래도 수컷 몇 마리 있네요. 이렇게 열심히 키워주신 거 이렇게 세팅까지 해주셔서 선물 기증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기분 좋은 선물 우선 이거고요. 두 번째로, 그리고 이 친구는 또 왕사슴벌레거든요. 와, 이번에 번데기가 됐는데 엄청 투명하네. 턱 보이세요? 저기 가느다랗게 혈관처럼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갓 번데기가 되어서, 꺼내지 못하겠다. 이거 엄청 말랑말랑거리거든요, 지금. 신비롭다잉. 아, 이런 맛이죠. 그리고 요번에 성충이 됐는데요. 왕사슴벌레거든요. 균사 먹으면 좀 커지라고 넣어놨는데, 지금 반항했나봐요. 되게 작네요. 아깝다. 균사 비싼데. 아까 썸네일에서 보신 아이들, 지금 보니까는 번데기방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까가지고 어떤 친구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긴 편지가 있는데, 편지는 모자이크 처리. 어떤 친구가 나올까요, 과연? 우와, 야, 넓적사슴벌레 수컷. 오, 크다. 턱이 엄청 긴데? 이런 친구들은 보통 한 7cm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곤충들은 여러분들 성충되고 나서는 성장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애벌레 때잘 먹고 잘 커야지 번데기도 크고 성충도 큽니다. 두 번째 친구는 뭘까요? 자, 이제 저도 한번 같이 까볼게요. 이제 곤충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보시면 번데기방이 보이죠? 이렇게 파다 보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스푼으로 이거를 살살살살살 이렇게 파고 톱밥을 꺼내고 뭐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한 번에 팍팍팍 하면은 다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꺼냅니다. 와, 넓적사슴벌레 나왔습니다. 이야, 멋있죠? 이야, 지금 이렇게 두 마리가 나왔어요. 이렇게 멋있는 사슴벌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 재밌네요. 이게 까니까 재밌어요. 또 심지어 균사, 이거 또 비싼 것도 먹이신 건데 친구들을 또 주시다니. 잘 길러보겠습니다. 친구도 기증받은 친구인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이 친구도 기증받아서 굉장히 이쁘게 잘 사육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생각외로 다양한 생물들이 기증이 많이 되어 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은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은 것들은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제가 전에 CCTV를 한번 진짜 뒤져볼까 문 앞에 두고 가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심지어 뭐 햄스터도 그랬고 거북이들도 이렇게 두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때는 당시에는 이걸 내가 어떻게 키울까 고민이 많이 되고 걱정이 돼서 조금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돼서인지 어느 정도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갖다 주셔도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만약에 사전에 키우지 못하는 친구들은 꼭 사전에 협의를 거친 후에 주셔야 되고요. 문 앞에 두고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시피 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정말 불가피하게 해외를 가거나 군대를 가거나 등등 어떤 사정이 있으시에는 여러분들이 이 생물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그런 느낌으로 좋은 주인을 찾아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뒤늦게 막 급하게 정리를 하면서 막 보류 분양으로 막 잘 모르는 분들에게 툭 하고 이렇게 던지고 가시면은 이 생물들이 잘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런 거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도 해외에 가시기 전에 이민을 가신다 하셔가지고 이 친구를 주고 가셨는데 잘 지내고 있고 산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오늘 태어났어요. 굉장히 귀엽죠? 지금 알에서 태어나고 있는 형제들이 있는데 무튼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기 여기 보시면은 아까 태어난 친구들이랑 똑같이 태어나고 있는 친구들. 아이고 얘는 빼꼼빼꼼하네. 야 나와봐. 귀엽죠? 보고 계시나요? 아마 해외에서 만약에 계속 보신다면 보고 계실 텐데 주시고 간 그 딸내미가 이렇게 산란 잘하고 남자친구도 생기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기증을 받은 친구예요. 이 통을 그냥 그대로 주고 가셨는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친구는 좀 말이 어눌했었던 친구인데 그래도 꿋꿋하게 잘 기르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물어보지 않았고 잘 갖다 줘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런 친구들은 사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협의가 됐는데 안 좋은 상황에 좀 그런 것들도 있어요. 뭐 심지어 그러니까 질병이라든지 눈병 또는 팔이 부러지거나 제대로 관리하기 힘든 아이들을 저희한테 기증을 한다는 명목하에 이제 조금 유기한다는 느낌을 저한테 주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치료를 원한다고 하고 저희 샵에 맡겨놓고 안 찾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점점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지만 줄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양심껏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오늘은 무튼 아침부터 출근할 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장풍데이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았던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기 또 암컷. 와 이거 엄청 크다. 야, 이 친구는 넓적사슴벌레고요. 이런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는 또 촬영 안 하려 했는데 이건 못 참지. 와 너무 멋있어. 이게 탈피한 지 별로 안 돼서 색깔이 이런 겁니다. 이건 절대 못 참지. 몇 센치지? 뭐 대략적으로 재볼게요. 어우 그래도 7 중반은 나오네요. 아싸 내꺼. 그리스도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고 네, 그리스 주시고 가신 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친구 잘 있어요. 아이고 성질이 안 좋아.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2탄으로는 최근에 또 받은 친구인데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한번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탄은 조금 안 좋은 소식.